오늘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2024년 5월 4일자 프레시안 기사에서 김기현, 이재명 두고 제왕적 1인 지배체제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겠다라는 그 기사예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제왕적 총재 이재명의 1인 지배체제가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황제 등극이 가시화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를 덮기 위해 방탄에 6탄 돌격을 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이 대표의 일장 훈계에 큰절로 충성 맹세하는 원내 노비의 일그러진 모습이 처량하다라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가 간호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하기야 희대의 정치쇼였던 출퇴근 가짜 단식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수박들을 공천 과정에서 박살낼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민주당이 얼마나 이 대표 탐욕을 위해 폭주를 거듭할지 눈에 선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탐욕을 저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일부는 맞네요. 예, 일부는 맞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재명 더민주 대표는 비리와 관련 구속 사태가 벌어지자 더민주당으로 뛰어들어서 방탄을 삼으면서 이재명 인맥으로 민주당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 본래 그 터줏대감인 민주당 4선 의원, 3선 의원들이 거기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후보에 이제 나선 한 대여섯 명이 4선 의원, 3선 의원 서너 명씩 다 각 대여섯 명이 합쳐서 나왔는데 이재명 측 인물을 박찬대를 당에서 밀면서 당론에 반대하면 옳지 않다라고 이재명이 후보들에게 압박을 하여 이재명 인맥으로 당대표를 단독 출마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민주당 그래서 이 뒤에 후문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밀면서 이재명 측 인물로 밀면서 갑자기 자기들이 사퇴를 하고 그런 후보에서 물러나고 1인 사람을 뽑아서는 그 사람을 한 사람 독자 후보로 내세운 다음에 그 사람이 당선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말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당론에 반대하면 옳지 않다라고 이재명이가 했다는 거예요. 언제쯤부터 민주당 당대표였나요?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그 4선 의원, 3선 의원들이 당, 원내대표를 나오는데 원내대표를 뽑는데 이재명 사람을 밀면서 다른 사람 4선 의원, 3선 의원한테 당론에 반대하는 거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다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김기현 국민의힘당이 김기현 의원이 말한 거하고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죠. 민주당은 제왕적인 1인 지배체제에서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겠다는 김기현의 주장도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프레시안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 김기현 이재명 두고 제왕적 1인 지배체제에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겠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